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어떻게 이렇게 비장한 결단을 하시게 됐나요? 예, 추석 민심을 보면서 보통 추석 때가 되면 저희가 이제 많은 지역분들을 만납니다. 전통시장에서도 만나고 또 뭐 친지들도 만나고 그렇게 많이 만나는데 보통 정치인들에게 명절 때에 주는 추석의 민심은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경제를 살려라, 민생을 잘 챙겨라, 또 국회에서 소모적인 싸움을 하지 말아라, 이런 거가 주가 되거든요. 그런데 올 추석에는 아마 역대로 올해처럼 경제가 안 좋은 추석을 보낸 경우가 없을 겁니다. 그죠? 그만큼 민생이 팍팍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민생 이야기보다는 압도적으로 조국은 안 된다, 조국을 끌어내려라, 이런 말씀들이 정말 많으셨어요. 그런 거 보면 이 조국에 대한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르는고 있는데, 이 정치는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이잖아요. 사실 추석 연휴 전서부터 저희가 1인 시위도 했고 또 서명운동도 했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, 그런데 미동도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. 오히려 뭐 조롱하듯이 무슨 검찰개혁 얘기하고, 또 조국은 뭐 불리한 것만 있으면 나 몰랐다 그러고. 예, 그래서 야, 이건 아니다,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강력한 그러한 촉구,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. 이것이 이학재 개인이 누구 뭐 조국을 반대해서 조국을 미워해서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,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의 명령으로 이런 조국 아웃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, 이렇게 생각하고 하게 됐습니다. 예. 조국 아웃, 사퇴, 문재인 대통령 사과, 이학재 단식 투쟁, 앞으로 며칠간 더 하실 것 같습니다. 뭐 기약이 없죠. 예. 조국이 사퇴하면 내일이라도 그만두는 거고, 조국이 버티면 오래 가는 거고, 그렇죠. 예. 국민 이기는 정치 없거든요. 국민 이기는 정부 없거든요.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그 정치 환경을 만들어도 내지만 뒤엎기도 하거든요. 예.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국이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조국 자신에게도 불행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에도 불행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도 불행이다. 왜냐하면 이 민심이 그냥 이것을 묵과하고 지나가지 않는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대다수 국민들이 우리 국회의원 이학재 의원님을 보고 희망을 좀 삼을 것 같은데, 그분들에게 한 말씀, 용기를 주는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용기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기까지, 또 조국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기까지 이 정치권에서, 특히 야당에서, 저를 포함해서요, 야당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, 그 대신에 그 과거에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,
이것까지 다 좀 이렇게 그 밀린 숙제하는 그런 차원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조국을 깊이 읽고 끌어내리겠다. 그것이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는 거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다. 이렇게 생각하고요.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